예전에 영화의 증인 살인 사건이라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뽀싸이라는 분이고요. 살인 사건이면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일단 댓글을 시작합니다. 영상을 안본 티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이어져요. 아니면 헛소문 하지 말라. 헛소리 하고 있어. 교회들은 거짓말왕. 하고 느낌표 3개. 영상에서 교회 얘기는 딱히 안 했는데, 영화의 증인 얘기만 했는데 왜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하이픈 양쪽에 넣고 증인 아님. 아니, 여호와의 증인 아님도 아니고 증인 아님. 이러면은 너무 티가 나잖아요. 자, 확인을 위해서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시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룻 1:1이에요. 아마 성경 룻기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림체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묘합니다. 자, 영상을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여호와의 증인 로고가 딱 있죠. 제작도 워치타워, 파수대에서 했다고 나오고요. 이런 빼박 여호와의 증인이죠. 뭐 교회들은 거짓말 왕, 증인 아님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증인은 당신이 거짓말 왕이네요.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 증인 아님.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